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던다 리스닝 이벤트에 관해 말해보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두 번째 던다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카니에가 하늘을 승천하는 영상을 한 10초 정도 썼었는데 2주 전에 유튜브에서 그것 때문에 경고를 먹었다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경고를 주는데 앞으로 두 번 더 먹으면 유튜브 활동을 정지당한다고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진으로만 설명드려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어쨌거나 카니에가 세 번째 던다 리스닝 이벤트를 8월 26일 시카고에서 열었는데요. 이런 성당을 무대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이벤트였는데요. 이번 던다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이 킴 카다시안이다 아니다 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서 얼굴이 안 보인 여성이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인 채로 카니한테 다가갔는데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건 100% 킴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킴의 동생인 카일리 제너가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이런 식으로 올렸어서 아마 킴이 맞을 거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킴이 입은 드레스는 발렌시아가 웨딩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카니에가 킴이 본인 앞에 도착하니 종이에 써져 있는 걸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이 찍혀서 그리고 진실의 광대가 보여서 그리고 무대가 성당 앞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웨딩바우스를 읽는 듯 하는 것 같고 재결합을 상징한다 라고 많이 축축하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프리 스타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 라고 농담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던다 무대에 있던 가수들인데요. 바로 메릴린 맨슨하고 더 베이비의 모습이 포착됐었는데요. 메릴린 맨슨은 아시다시피 한 명이 아닌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한 걸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고요. 더 베이비 같은 경우는 두아리파의 노래 레비테이팅으로 유명세를 얻은 래퍼인데 최근에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니에가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이벤트에 초대했나 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측에 의하면 캔슬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캔슬 컬처는 뭐냐면 연예인들이 입에 담지도 못할 비도덕적인 발언, 행동을 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공인, 심지어 일반인들도 잘못을 저지른 게 인터넷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캔슬 컬처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심해지고 있고 캔슬 컬처를 도리어 캔슬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상징하고 싶어서 카니에가 일부러 메릴린 맨슨하고 더 베이비를 초대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빌보드에 의하면 카니에가 최근 이벤트 말고 그 전 두 개의 이벤트를 통해 얻은 수익은 무려 12.75 million dollar, 그러니까 대략 한화로 149억 원 정도라고 해요. 5.4 million dollar는 이벤트 티켓으로 얻은 수익, 7 million dollar는 이벤트에서 굿즈 팔아서 얻은 수익, 그리고 350만 달러는 애플 뮤직을 통해 사람들이 스트리밍 했잖아요. 그걸로 얻은 수익이라고 해요. 그럼 대충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아무리 못해도 5 million dollar의 수익을 또 얻은 거겠죠. 제가 카니에면 평생 이벤트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이 영상은 아무 경고 안 먹길 바라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